안녕하세요. 만장입니다. 오늘은 현지 시간으로는 9월 9일, 한국 시간으로는 9월 10일 오전 2시에 공개 예정인 아이폰 16에 대한 지금까지 유출된 소식 간단하게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출시 예정인 아이폰 16은 일반 모델인 아이폰 16과 16 플러스, 프로 모델인 아이폰 16 프로와 프로 맥스로 출시 예정입니다. 프로세서는 전작과 다르게 아이폰 16과 플러스, 프로와 프로맥스에 구분 없이 A18 칩셋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일반과 다르게 프로와 프로맥스에서는 GPU 코어에서 더 업그레이드된 A18 프로 칩셋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일반 모델에서는 드디어 8GB의 램이 탑재될 예정인데, 이번에 새롭게 추가되는 AI 기능, 애플 인텔리전스를 구동하기 위해서 8GB의 램으로 업그레이드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이폰 16에서는 애플 인텔리전스가 탑재될 예정인데, 더 정확하게는 아이폰 16이 출시된 이후에 애플 인텔리전스가 포함된 iOS 18.1 업데이트로 지원될 예정인데, 가장 먼저는 영문 버전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식 버전은 2025년 상반기에 지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2025년 상반기에 정식으로 지원이 된다고 해도 유료 구독 방식으로 지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디스플레이의 크기는 아이폰 16과 플러스는 전작과 동일하게 출시가 되는 반면에 프로와 프로맥스에서는 약간의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이폰 16 프로는 6.1인치에서 6.3인치, 프로맥스는 6.7인치에서 6.9인치로 소폭 커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BRS 기술이 적용되면서 베젤 크기는 전작 대비 더 얇게 출시될 예정인데, 16 프로는 1.71mm에서 1.2mm, 프로맥스는 1.55mm에서 1.15mm로 더 얇게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베젤이 더 얇아지다 보니까 디스플레이 크기가 소폭 커졌지만 전체적인 크기에서는 전작과 큰 차이가 없을 예정입니다. 화면 주사율의 경우 120Hz를 지원하는 프로모션 디스플레이는 아이폰 16 프로와 프로맥스에만 탑재될 예정입니다. 특별히 아이폰 16에서는 새롭게 캡처 버튼도 추가될 예정입니다. 해당 버튼을 사용해서 카메라 초점 설정부터 촬영, 확대 및 축소를 간편하게 컨트롤할 수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해당 버튼은 프로 모델뿐만 아니라 일반 모델에서도 탑재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출시 예정인 아이폰 16의 카메라를 보면 범프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예정인데, 일반 모델은 대각선 배치에서 수직 배치로 변경됐습니다. 여기에 아이폰 16 일반 모델에서도 비전 프로용 공간 비디오 촬영이 가능해졌습니다. 특별히 아이폰 16 일반과 프로 모델에서는 새로운 반사 방지 렌즈 코팅 기술이 적용되면서 고스트 현상이 개선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메인 카메라 센서에서는 프로 맥스에서만 더 밝게 촬영할 수 있는 소니의 새로운 센서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카메라 화소수에서도 약간의 변화가 있을 예정인데, 프로 모델에서는 4800만화소의 광각 렌즈와 4800만화소의 초광각 렌즈, 1200만화소의 망원 렌즈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특별히 초광각 렌즈가 1200만화소에서 4800만화소로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초광각 사진에서는 더 높은 퀄리티의 사진 촬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이폰 15 프로 맥스에서만 탑재가 되었던 일명 잔망경 렌즈, 테트라 프리즘 렌즈 역시 아이폰 16에서는 프로와 프로 맥스 모두 탑재될 예정입니다. 배터리는 플러스 모델을 제외하고는 모두 업그레이드 될 예정입니다. 아이폰 16은 3349mAh에서 3561mAh, 플러스는 4383mAh에서 다운그레이드 된 4006mAh, 프로는 3273mAh에서 3355mAh, 프로 맥스는 4422mAh에서 4676mAh로 업그레이드 될 예정입니다. 충전 성능에서도 업그레이드 될 예정인데, 유선 충전 속도는 27W에서 40W, 맥세이프 충전 속도는 15W에서 20W로 업그레이드 될 예정입니다. 무게의 경우는 전작 대비 소폭 무거워질 예정인데, 아이폰 16은 171g에서 173g, 플러스는 201g에서 203g, 아이폰 16 프로는 187g에서 194g, 프로맥스는 221g에서 225g으로 다소 무거워질 예정입니다. 아이폰 16 프로와 프로맥스에서는 티타늄 소재가 사용될 예정인데, 특별히 채색 부분에서 개선된 공정이 적용되면서 전작 대비 조금 더 광택이 있는 느낌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색상의 경우는 아이폰 16과 플러스는 화이트, 블랙, 핑크, 그릿, 블루로 출시될 예정인데 화이트를 제외한 나머지 컬러는 전작 대비 채도가 높아졌습니다. 프로 모델인 아이폰 16 프로와 프로 맥스는 스페이스 블랙, 그레이, 실버, 그리고 골드 브라운 또는 청동색에 가까운 로즈 골드 색상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스토리지는 일반 모델은 128GB부터 프로 모델은 256GB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가격은 전작 대비 소폭 상승될 예정인데 전체적으로 $100 정도 인상될 수 있다는 소식과 함께 프로 맥스를 제외하고는 전작과 동일하게 출시될 수 있다는 소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시 일정은 공개는 한국 시간으로 9월 10일, 사전 예약은 9월 13일부터 시작을 해서 9월 20일에 정식 출시될 예정인데 이번에 한국도 1차 출시국에 포함되면서 9월 13일부터 사전 예약을 할 수 있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 시간으로 9월 10일 공개 예정인 아이폰 16에 대한 지금까지 유출된 소식 간단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번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만장이었습니다.